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어제와 그제 정말 수원 콘서트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앵콜을 외치는 우리 파라팬 여러분들 모습 보시죠. 우리 황용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는 뜻으로 우리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봄날의 고백 수원 첫 공연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소리 질러라고 인사하고 싶은 걸 보니 전 아직도 공연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나 봅니다. 저의 두 번째 콘서트 봄날의 고백의 첫 지역 수원에서의 2회 공연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 무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공연이 끝나고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의 함성 소리에 또 제 심장이 또 요동치더라고요. 지난 겨울 공연은 이제 막 깨어난 햇병아리 같았던 제가 큰 무대에서 하는 첫 공연이었습니다. 좀 서툴러서도 여러분께서 예쁘게 봐주셨겠지라는 마음 한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공연이다 보니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연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부담감도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연 며칠 전부터는 쉬면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첫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잠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대에 올라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너지가 마구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아픈 걸 다 고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목소리로 치유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에게 힐링이 되고 치유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찾아주셔서 저와 함께 노래하고 웃고 땀 흘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텐데 이 여정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대에 설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께 에너지를 받고 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부담 대신 설렘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제 신곡 해바라기가 전 음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아직 공연에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오늘 저녁에 꼭 들어봐 주세요.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주말에 즐겁게 행복하게 울산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마콘 인증샷 두 장을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현장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굿즈 판매처 안녕하세요 다감님. 다감님. 네. 자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어제랑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이게 훨씬 더 화질이 좋아서 저기 보이시죠? 1층 출입구 앞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1층 출입구로 갑니다. 야, 어우 해바라기 달고 다니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황용웅 만세. 네, 황용웅 만세. 네, 여기가 1층입니다. 안녕하세요. 1층 출입구 황용웅 만세! 만세! 네, 이제 봄날의 고백 이제 세션팀이 앉았습니다. 네, 밴드죠, 밴드. 네, 우리 봄날의 고백 제가 오늘은 가운데 앉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여기 이렇게 황용웅 만세!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네. 자. 네. 지금 이제 황영웅. 네. 시작됩니다. 잠시. 자,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서도요. 우리 2층, 3층. 대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도 만석. 저기도 만석. 저기도 만석. 저기도 만석. 안녕하세요. 황영웅 만세입니다.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황영웅 세 번째 CF 찍자.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대구에서 왔어요. 예. 예. 야. 황영웅 만세입니다. 황영웅 만세입니다. 아유, 아저씨랑 같이 오셨네. 보기 좋습니다. 네. 황영웅 만세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황영웅 만세입니다. 황영웅 만세. 황영웅 영원히 사랑해 주실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아까 뵀었구나. 그죠? 네. 아까 뵀었던 우리 어머님들, 파라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황용 씨를 이렇게, 어우, 안녕하세요, 레너니. 레너니 여기 앉으셨어요? 예, 네, 이분이 레너니. 맞아요, 예. 좀 이따 황용 씨가 영어로 인사해, 땡큐. 네. 네. 어우, 안녕하세요. 네, 레너니. 렌! 시즈 렌! 자.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황용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황용 씨. 18세 올 거라세요. 아, 우리 엄마랑 동갑이시네. 네. 미인이시네. 황용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황용 씨. 되게 행복한.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황영웅 사랑해요. 네, 따님이랑 같이 오셨나 보네. 자, 황영웅 사랑해요. 야, 여기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뻘건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네. 황영웅 만세. 아, 혼자 오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예. 네. 아, 우리 그러시구나. 난 너무 저 혼자 앉아. 네. 특히 네 줄, 원래 네 줄로 앉아잖아요. 그러시구나. 재밌게 보세요. 어제 같이 오셨는데, 라벤더님이세요.